연근조림 이렇게 했더니 맛있다고 난리 났네요. 연근 600g을 필러로 껍질을 벗겨주시고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 2큰술 둘러서 중불로 1분간 볶아야 눌러붙지 않고 반질반질 윤이 난답니다. 그리고 진간장 3큰술 넣고 30초만 볶아주세요. 살짝 졸여진 간장이 연근에 스며들어 훨씬 맛있답니다. 여기에 물 2컵 붓고 중불에서 10분 약불로 5분 데쳐주세요. 그동안 끓는 물에 호두 200g 넣고 2, 3분 데친 후에 식혀서 물기 빼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견과류의 효능도 올라가고 떨지 않아요. 연근이 다 익으면 맛술, 흑설탕, 진간장, 호두, 조청, 물엿 넣으시고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중불로 볶아주세요. 진간장은 함보고 조절하시고 흑설탕으로 하셔야 빛깔도 곱게 나온답니다. 고명으로 통깨와 검정깨 뿌려주세요. 참고로 깨는 빻아서 쓰셔야 몸에 흡수가 더잘 된대요. 맛있게 드세요.